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 약 70년 전에 발행된 윤동주의 유일한 시집입니다. 한 장 한 장 각각의 시에서는 진심으로 독립을 염원하였던 윤동주의 깊은 정서가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갈색 표지의 단행본은 1948년 2월 16일 시인의 3주기 추도식에 헌정하기 위해 10부만 한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졸업반 때와 일본 유학 시절 직접 쓴 친필본을 단 3부 정도만 남겼는데요. 그중 한 부를 그의 가까운 지인이었던 정병욱에게 전하여 이 친필본을 바탕으로 해방기 대표 출판사였던 정음사에서 초판본 시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정음사에서는 해방기 주목받는 시인들의 시집을 주로 출판하였는데요. 당시 시집과 출판사는 지식인들이 대중들에게 해방 이념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였습니다. 따라서 정음사에서 윤동주의 초판본을 발행하였다는 것 자체를 통해 윤동주의 시가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집의 구성을 보면 앞면에는 당시 많은 지식인들의 수장으로 꼽히던 정지용의 서문을 남기고 마지막에는 윤동주 곁을 늘 함께한 강처중이 발문을 남기곤 했습니다. 더불어 이 시집은 유고 시집인 만큼 편찬자에 따라 성격과 맥락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작품 발행일이기도 한 1948년 1월 30일 이후 약 10종 이상을 출간했는데요. 한국전쟁 전후로 역사적 냉전적 갈등 속에서 편찬되고 재출판된 만큼 그의 시집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와 또한 근대 역사, 문학사에 있어서도 연구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윤동주는 열렬한 독립운동가도 명성이 높은 문인도 아니고 그는 조국의 독립을 진심으로 염원했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지성인으로서의 겸손한 태도와 조국에 대한 깊은 마음은 그의 시 하나하나의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시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죠. 최근 근대서재학회가 소개한 귀한 근대 시집 중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1억 원 이상, 백석의 사슴 시집은 7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된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윤동주의 초판본 시집을 1천만 원에 소개합니다. 정지용이 남긴 서문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일 윤동주가 이제 살아있다고 하면 그의 시가 어떻게 진전하겠냐는 문제. 약 74년 전 윤동주의 유고 시집을 가슴에 품고 그의 시가 먼 미래에도 가치를 바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염원하였던 정지용의 서문입니다. 그의 염원이 실로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가장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K옥션 경매에서 윤동주의 귀한 시집을 소개합니다.